시리즈 6차전 도중 부상으로 교체됐던 한유섬, SSG 랜더스, 이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감격의 순간, 캡틴이 빠질 수 없었다. 한유섬은 8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펼쳐진 키움, 티어로즈월리 2022 KBO 리그 한국 시리즈 6차전 승리 후 우승 세리머니에 목발을 짚고 등장했다. 한유섬은 이날 이 동점이던 3회 말 2사 1루에서 라가레스의 안타 때 1루를 돌아 3루로 뛰다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 햄스트링을 다쳐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2루 베이스를 받고 3루로 가는 과정에서 햄스트링을 다쳤으나 끝내 주루를 완수하며 3루에 안착했다. 정용진 구단주와 김원영 감독, 선수단이 도열한 가운데 진행된 우승 세리머니에서 한유섬은 목발을 짚고 구단 관계자 부축을 받으면서 등장했다. 관중들이 한유섬의 이름을 연호하는 가운데 정 구단주는 한유섬이 등장하자 발걸음을 옮겨 그를 꼭 안았다. 한유섬은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며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곧 정 구단주의 부축 속에 시상대 가운데로 안내된 한유섬은 김 감독, 정 구단주와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기쁨을 맛봤다.